개발하고 있는 이 핵 문제가 인류 최악의 위협하는 무기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이 북핵 문제 타파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방법을 강구했을까요? 비행기를 타기 앞서 볼을 맞대고 포옹을 하며 석대대정을 나눴습니다. 오직 오늘을 기다리며 50년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온 사람들. 체제나 이념도 핏줄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떡해. 이상감사합니다. 야, 개성문단이었지. 시장에 가서 북한산 송이를 볼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와, 놀랐어. 이번에 확인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동북아 정세 어두운 긴장이 고조되면서 풀릴 듯하던 남북 관계에도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영국 사이에 외교관계를 즉시 설정할 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얘 우리끼리랑 정상회담하고 북한도 얻었네 많이. 와,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북한도 얻은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수교국이 아홉 개나. 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은 그 외교적으로 왕따였던 북한에게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간의 관계는 지금 풀렸는데 이 관계를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려면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우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을 보면 지금 선거가 이제 막바지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예측할 수 없은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햇볕 정책을 지속시키려면 과연 이게 누굴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토니 블레어 그때 영국 총리와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제일 앞장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10월 아셈회의 오는 토니 블레어가 불현듯 북한과 수교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연이어 한국으로 도착하는 모든 정상들이 도착하면서 계속 북한과 수교하겠다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북한에 제가 외교부에 있었는데 앞으로 다른 나라와 유럽과의 이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교 협상까지는 대단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블레어 총리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또 수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안 돼서 영국 외교부 장관이 편지가 옵니다. 북한 외교부 장관한테 수교하겠으니까 빨리 만나자.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대단히 의문했는데 연이어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수교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김정일이가 야 이거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빨리 출발해. 그래서 12월 초에 부랴부랴 짐을 꾸려가지고 영국으로 제일 먼저 영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수교잖아요. 그렇죠. 그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전쟁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98년도 그 북핵 위기였는데 평양 부근에 있던 이제 금창리에서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뉴욕타임스가. 그다음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달라질 게 없다. 먼저 제네바 합의를 어겼다 해가지고 윌리엄 페리라는 아주 초강경파를 대북 특사로 임명을 해요. 김대중 정부, 다 태어난 김대중 정부가 지금 그 윌리엄 페리를 서울로 일단 오라고 하라. 또 윌리엄 페리가 와요. 와가지고 정말 신의 한 수를 두거든요. 일단은 북한 한번 가봐라. 가가지고 정말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 가서 판단을 해라. 가서 보니까 윌리엄 페리가 일단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자. 마지막 결과는
그 북미 수교까지 가자. 단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180도 돌아가는데 이 공은 다 김대중 정부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김대중